네,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본에서 소녀상을 또 한번 욕보였습니다. 소녀상 전시가 돌연 중단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에 압력이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녀상 전시까지 일본이 막고 있는 겁니다. 쫓겨난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아이시트리 엔날레 2019가 전시 중이었어요. 일본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최대의 국제예술 전시회. 소녀상이 75일간 저 사진에서처럼 전시될 예정이었고 전시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막날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테러 예고 있었고요. 협박성 항의가 있었고 이게 이틀간 1,400여 건이 빗발쳤다는 겁니다. 지난 2일 오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가솔린이 든 캔을 들고 행사장에 가겠다라는 팩스까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전시를 잘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압력까지 거세게 쏟아졌어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가와무라 다카시 이 나고야시의 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 거다. 위안부 문제가 아예 사실이 아니었을, 그러니까 완전 허구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망언을 전시회 현장을 찾아서 저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고야시의 시장이 이거 전시 중단해라라고 압력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행사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교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정부 보조금 줬는지 자기가 밝히겠다라고 관방장관이 나서서 얘기한 겁니다. 결국 주최 측은요, 소녀상 전시를 3일 만에 중단했는데 내세운 이유가 관람자의 안전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주최 측도 민망한 거죠. 정부가 압력을 해서 소녀상 전시를 중단합니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관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소녀상의 전시가 중단이 된 겁니다. 전시 기획자는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어떤 통보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인들의 압력이 먹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님, 아니 양국 간에 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한 것,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이죠. 소녀상 정식까지 중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이 과거에는 전범국이었고 어쨌든 식민주의를 획책하던 국가였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일단 그 정면으로 도전한 거고 또 일본 자기들 헌법에 검열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검열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검열입니까?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다가 전시물 검열이죠. 검열이다. 그런 말씀 자체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아니 그 안전이 걱정이 되면은 그거를 협박 전화를 하고 와서 소녀상에다가 뭐 봉투 뒤집어 씌우고 소녀상에 해코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안전 강화를 했다라는 뉴스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기네 나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협박하는 사람 협박범을 데리고 가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협박하는 사람 내버려 두고 협박받는 원인 자체 정말 피해받고 어디 항의할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치우는 방식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일본이 단순하게 과거사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는 나라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소녀상 전시 중단과 관련돼서는 이건 검열이다. 조홍천 의원님. 네. 검열.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예전에 정말로 어목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단어. 검열.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가 난 한국 작가들이 다른 작품을 전시한 작가들이 내 작품도 다 빼라 지금 이러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그 주제가 예. 뭐 불편한 진실 진실인가요? 예. 어쨌든 그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트리엔날레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주최 측에서 해버리니까 그러면 니네가 하려고 하는 이 전시회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아, 너네 전시 왜 하냐? 그쵸. 아니 말하고 행동하고 180도 다른데 예. 나는 거기에 의미 없이 내 작품 놔두기 싫다. 라는 한 거의 표현 아닌가. 내 것도 빼라.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일본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정쟁을 선포를 했지만 일본은요, 제가 알기로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예.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만 예. 그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다 보니까 일종의 그 광기 같은 게 약간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광기. 결국은 이게 일본을 정말 세계 보편의 문명국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아주 왜곡된 나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조치다.